하자. 응? 자, 그러면은 우리 진도를 많이 나가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응? 자, 그러면은 자, 프린트 받았고 전에 기본 논리로 이거 좀 해줬지? 네. 기억나? 응?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은 자, 봅시다. 자, 부울대수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울은 이제 영국 사람 이름이에요. 조지 부울이라고 1854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대수를. 그래서 이제 부울대수가 뭡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부울대수를 표현한 거죠. 이거는 입력 변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력 변수가 갖는 이것도 이제 입력 변수죠. 입력 변수 이거는 뭐냐? 이거는 바로 출력 변수다. 응?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 요거는 바로 논리 기능을 표시하는 거다. 논리 게이트라 그럴까요? 자, 요거를 논리 기능. 자, 요거를 이제 부울대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변수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0하고 1이 있겠죠. 이 출력 변수도 0하고 1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입력 변수가 무슨 논리 기능을 거쳐서 어떤 출력이 나온다 하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거를 부울 함수라고도 얘기하죠. 부울 대수, 부울 함수. 응? 자, 뭐 이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할 때 좀 낯설어요. 낯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입력 변수가 있다, 출력 변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논리 기능 게이트 통해서 함수처럼 표현한 게 부울 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표현 방법은 여러분들은 그 쉽게 할게요. 민텀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민 작다는 거죠. 텀. 그 다음에 맥스 크다는 거죠. 텀. 여기 있는데 예, 이제 민텀은 뭡니까? 예, 바로 모든 변수 논리곱의 합. 으로 표시하는 거야. 자, 이걸 이제 민텀이라 그래요. 모든 변수 논리곱의 합.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A, B, C. 자, 논리곱이죠. 요거에 뭐 예를 들어서 모든 변수를 다 써야 돼. 그러니까 변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이런 거 있겠죠? 자, 이게 하여튼 모든 변수, ABC가 있다면 ABC를 다 쓰고, 이거에 합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거를 민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변수는 0하고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0일 때는 여기를 A 바, 여기를 0일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변수 A가 있다. 그러면은 0일 때하고 1일 때 있겠죠? 요거를 A, 바. 요거를 A.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요게 민텀이다. 그럼 맥스텀은 뭐죠? 모든 변수 논리합의 곱으로.
제곱으로 표시를 하는 거를 이제 맥스텀이다 라고 얘기해요. 맥스텀. 자, 맥스텀. 그래서 이게 곱의 논리곱의 합인데, 논리합의 곱. 얘는 논리합이니까 어떤 거죠? A, 뭐, B, C, 요거에 A, B, C, 뭐, 이런. 이게 논리합이지? 이거에 뭐? 곱으로 표시하면 이거를 맥스텀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맥스텀이 되면은, 요거는 민텀이고 맥스텀이 되면 얘를 A,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얘를 A, 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바로 민텀일 때, 요거는 맥스텀일 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모든 변수가 아니라, 예, 모든 변수가 아니라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이거를 뭐 A, C, 뭐 예를 들어서 A 바 B. 자, 이렇게 표시하면은 변수는 몇 개가 있어요? A, B, C 세 개가 있죠. 근데 모든 변수가 안 들어가 있지, B 안 들어가 있지, 여기는 C 안 들어가 있지.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뭐라 그러냐? 이거는 이름을 이제 어떻게 붙였냐? 곱의 합이죠. 그러니까 곱의 합, sum of product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뭐 sum of product. 그러니까 모든 변수가 안 들어가면은 이거는 sum of product, SOP. 그러니까 곱의 합이다. 응? 이렇게 표시. 여기도 모든 변수가 안 들어가면은 POS 뭐야? sum의 곱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죠. 뭐 이런 식. 곱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합이죠. 곱이죠. 그래서 요거는 sum of product. 이거는 딱 어부 썸. 자, 이제 어려운 얘기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렵게 안 나온다 그랬죠, 문제가.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용어 좀 하나 여러분들 요걸로 시험 문제가 나와. 요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돼요. 자, 민텀은 어떻게 한다? 0일 때 A 바, 1일 때 A 이렇게 표시.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뭐다? 얘는 모든 변수가 다 들어있어야 되고, 여기는 모든 변수가 다 들어있지 않아도 되는 거야. 차이는. 그 차이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표현은,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변수는 뭔지 알죠? 변수는 부울 대수는 0하고 1,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하나의 함수예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했어요. 좀 딱딱한 얘기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쉬운 얘기로 돌아갑시다. 예, 뭐를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자, 이제 쉬운 얘기 해야지. 커피 자판기 얘기를 해봅시다. 자판기를 설계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은, 커피 자판기를 설계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게이트가 있어야 될 거야. 그지? 논리 게이트가 있어야지 이거를 설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 게이트의 수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죠. 그러면은 뭐를 바로
이거를 간략화해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뭐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게이트 수를 적게 해서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속도는 빨라지고 가격은 경제성이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뭐를 간략하는 거다? 바로 논리식을 간략하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식 간략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응? 바로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카르노 맵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 이거 말고 도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하고 요것만 아시면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한번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법칙이 있는 거냐? 자, 맨 먼저 이제 요거와 요거는 똑같다. 이거는 이제 교환 법칙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OR 게이트, 이거는 교환 법칙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라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엔드로 해도 자, 이게 이제 결합 법칙이다. 자, 문제는 이게 분배 법칙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법칙이에요. 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A하고 B, A하고 C. 자, 이거는 이제 분배죠, 분배. 자, 그런데 분배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분배가 돼요. 그래서 A, B 하고 자, 그 다음에 AC죠? A, O와 C. 자, 요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 분배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항등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항등원. 자, A에다가 0은 A다. A에다가 1은 A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전에 이 OR은 병렬이야, 병렬. 병렬이죠? 병렬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가, 여기가, 이렇게 하나가 0, 여기 A고, 여기가 0이니까, 끊어진 거랑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해보면은 불이 요거 누르면은 들어오죠. 뛰면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누른다 들어온다 뛴다 안 들어온다.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일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5볼트. 이거를 온이라고도 쓸 수 있고 0은 0볼트, 응? 오프라고도 우리가 회로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자, 여기가 몇 볼트, 5볼트, 여기가 이제 불이 들어오면은
불이 들어오면은 1이양.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on이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두 개는 이거에 따라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가 A가 있지만 또 여기에 있는 자, 여기에 있는 게 뭐죠? 1은 항상 on이죠? on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on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5화는 병렬이고 1은 항상 온된 거고 A를 누르나 띠나 누르나 띠나 여기 불이 항상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럼 뭐예요? 1이다. 응? 자, A 요건 1이에요. 병렬이죠? 이해돼요? 병렬 항상 1, 여기는 항상 0. 응?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AND 한번 해볼까? 자, AND는 A, 요거 1, 요거는 A가 된다. 자, 한번 그려볼까? 자, 이거는 직렬이지? 직렬이니까 여기에 A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 1은 항상 ON 되는 스위치가 있어. 그럼 언제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언제 불이 들어오나요? 내가 누르면 불이 들어오지? 뛰면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얘가 결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ND는 뭐로 한다? 병렬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해볼까요? A 0 이건 뭘까요? 0이죠? 왜 그럴까요? 그려볼까요? 이거 직렬이니까 직렬. A는 이게 A죠? 자, 0은 뭐예요? 항상 끊어진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누르나 띠나 누르나 띠나 어차피 여기가 끊어져 있으니까 이건 항상 0이 되는 거야.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제 항등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뭐예요? 동일의 법칙부터 얘기했나? 뭐 안 해도 되는데 동일의 법칙은 A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되겠죠. 이거 뭐 2A가 아니고 A예요.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은 병렬이니까 병렬 그리고 요거 A고 요거 A고 항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쉬워. 자, A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1, 1, 여기가 1, 1 그러면 ON이 되죠. 0, 0 딱딱 하면 0이 되죠. 요거는 어떻게 그릴 수 있어? AND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AND죠. 자, 내가 열었어. 그럼 얘도 똑같이 열었지. 열었지, 열었지,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0, 0, 0, 1, 1, 1. 닫았지, 닫았지? 여기 불 들어오지. 1, 이거니까. 아, 이런 거를 동일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A하고 A반은 이거는 뭘까요? 하나는 항상 반대죠. 1이면 얘가 뭐죠? 0이고 얘가 0이면 뭐야? 1이지. 무슨 게이트지 이거? 5화 게이트지? 5화 게이트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 큰 거 나온다 그랬지. 자, 5화 게이트는 뭐가 나오냐? 큰 거 나온다. 그래서 1 나온다. 그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는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얘가 1이면은 얘는 0이죠. 이거 무슨 게이트야? 엔드 게이트지? 엔드 게이트는 0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보수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흡수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흡수법칙은 A하고 A, B.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 O와 A. 그리고 AND하고 A, A, O와 B. 이렇게 되겠지? 이거 무슨 법칙이죠? 이거는 분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뭐가 돼요? 자, 요거는 A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A, O와 B가 되고, 요렇게 하면은 A, A는 A가 되고, 그죠? 자, A, A, A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건 뭐죠? O와 A, B.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습해본 거예요. 이거 무슨 법칙이다? 분배법칙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또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흡수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건 연습해봤고, A로 묶어봐. 그러면은 1 플러스 B가 되나요? 이거? 네. 이거 봐봐. 이렇게 하면 A잖아. A하고 1은, A하고 1은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 맞아? A하고 1이니까. 그지? 이거 AND, 여기는 AND잖아. 아, 그래서 이렇게. 응?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거는 항상 뭐죠? 1하고 이거 하면은 항상 뭐하고 뭐 하면 1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A하고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A가 돼. 요거 흡수법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요거 한번 해볼까? A하고, A 해보자. 뭐가 될까? 자, 뭐가 될까? 이렇게 하면은 A, A. 이렇게 하면은 A, B. 그지? 이거는 뭐죠? A. 이거는 뭐죠? A, B. 여기 점 안 찍어도 있는 거야. 그럼 A로 묶으면은 1 플러스 B. 이거는 A. 자, 이거를 뭐라 그래? 흡수법칙이다. 이렇게. 흡수법칙.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는 이게 아니다. 하나 내가 체크해주면은, 두모로 강의 나온다. 누가 내도 이거 낸다. 이 드무르강이라는 거는 프랑스 사람 이름이에요. 드무르강의 법칙 또는 정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외울게요. 끊고 바꿔라. 이게 드무르강의 법칙이야. 끊고 바꿔라. 예, 끊고 바꿔라. 끊고 바꿔라. 그래서 이거는 게이트로 얘기하면 오아 게이트를 쓰고 나트 게이트를 쓴 거죠. 요거랑 뭐랑 똑같다고? 나트 게이트 쓰고 이렇게 나트 게이트 쓰고 여기가 이제 A. 그러니까 이게 나트 게이트지? 나트 게이트 쓰고 오아 게이트 한 거나 이거 두 개는 똑같다는 거예요. 같으냐 안 같으냐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볼까? 진리표로 A, B. 변수 두 개지? 0, 0, 0, 1, 1, 0, 1, 1. 자, 그러면은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해 보는 거야. 자, 봅시다. 여기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 오아는 큰 놈이 나온다 그랬지. 여기서 이거 두 개 들어가서 큰 거 0인데 반대잖아, 반대. 그러니까 여기 1이 나오지. 큰 거 반대지?
자, 여기 봐봐. 두 개에서 큰 거 반대 나오잖아. 이거 봐봐. 이제 A, B가 0, 1 들어갔어. 여기서 뭐 나와? 1 나오지. 큰 거니까 반대는 0 나오는 거야. 이거 들어갔어. 1, 0 들어가면 큰 거는 1 나오고 반대는 0이니까 0. 자, 여기서 1, 1 들어가면 큰 거는 1 나오고 반대는 0이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건 어떻게 나와요? 요거는 반대. 반대, 큰 거.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 반대야. 그러니까 요거 반대는 뭐죠? 이거 반대는 1이고, 이거 반대는 뭐죠? 1이죠. 자, 여기서 1, 여기서 1. 봐봐. 1, 1 들어가는데 큰 거 나오니까 여기 1이 나오는 거지. 그지? 요거는 뭐야? 요거는 0, 1 들어가면, 0하고 1 들어가면은 이거 반대니까 1, 이거 반대니까 0. 1, 0, 자, 요거는 뭐가 나온다고요? 큰 게 나온다 그랬죠. 1하고 0 들어가면 뭐가 커? 자, 요거 한번, 자, 요거 보세요. 아, 미안해. 이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그지? 이게 나트 게이트고, 엔드로 그려야 돼. 쏘리. 그지? 이게 엔드잖아. 그지? 이건 나트고,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그지? 아, 다시 그럼. 응? 자, 0, 0 들어갔어. 0 반대 1. 0 반대 1. 1, 1. 작은 거 나온다 그랬지. 작은 거는 어차피 1밖에 없으니까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0, 1 들어갔을 때. 자, 여기 0 들어가고 1 들어가면은 여기는 반대니까 1, 0. 1, 0. 반대 0 나오지? 0. 그지? 1, 0 들어가면은 여기가 1, 여기 0. 여기는 반대니까 0, 반대니까 1. 자, 0하고 1에서 작은 게 뭐야? 0이지? 여기 0 나오는 거야, 0. 그 다음에 1, 1 들어가면은 여기 1 들어가고 여기 1 들어가면은 반대는 0, 반대는 0. 그지? 0, 0.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나온다 그랬지. 작은 거 어차피 0이니까 0. 자, 이 두 개는 똑같지. 그래서 이거를 드모르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끊고 바꿔라. 이것만 잘 해주면 되고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 하나 더. 이거 해보자, 이제. 이것도 해보면은 끊고 바꿔라. 끊었어? 바꿨어? 이렇게 써주면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게이트로 한번 그려보면은, 자, 나트 게이트니까 이렇게 그려야지. 이거랑 뭐랑 똑같다고? 자, 나트 A, B, 이거의 OR.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드문호강은 시험이다. 이게 뭐다? 끊고 바꿔라.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드문호강은 시험 문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풀어봅시다. 예, 18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부울대수에 대한 최소화, 옳지 않은 거, 최소화 또는 간략화, 옳지 않은 거. 자, A에 A, B. 자, 이거 뭐예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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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처음이니까 다 써주는 거야. A, A, B. 이거 뭐 무슨 법칙인지 바로 보여? A지? 자, 첫 번째 A 맞아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자. A에 이거죠? 맞아요? 무슨 법칙 써야 돼?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분배법칙을 쓴다. 분배법칙을 쓴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항상 1이죠? 이거 항상 1인 거 맞아요? 2번도 맞았네요. 3번은요. A,
자, 요거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항상 뭐가 된다? 항상 0이 된다. 여기는 얘기 안 해도 뭐가 있어? 엔드 게이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A, B 이렇게 되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AB, AB 바 플러스 A 바 B. 자,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잘 봐. 응? 먼저 요거 응? 한번 처리해 볼까? 자, A가 같이 있으니까 B하고 B 바. 맞아요? 요거 했어요? 그러면 A 바 B. 됐어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항상 1이죠? 그래서 A 하고 A 바 B 이렇게 되네요. 응? 그러면은 뭐 써 이거? 분배 써야지. 이렇게 분배 쓰면은 A 요거에 요거, 응? A 요거. 자, 답은 뭐예요? 요건 항상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A 와 B.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자, 이거 법칙 물어본 거 이해되겠어요? 자, 이 법칙을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입니다. 이 여러분들 기출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모로 강의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볼까? 자, 두모로 강은 이런 문제. 다음에 예상 문제야. 어렵게 낼 것 같아. 자, 어휴, 되게 복잡해 보여요? 이거는 두모로 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두모로 강을 쓸 수밖에 없다. 자, 먼저 두모로 강 끊어라. 끊었지? 바꿔라. 바꿔야 돼, 이렇게. 그지? 그리고 A 옆에다 써야 되겠다. 끊어. 바꿔. 여기까지 돼요. 무슨 법칙? 두모로강의 법칙. 끊고 바꿔라. 두모로강의 법칙. 또 한 번 두모로강의 법칙 쓰자. 요거 해보자. 요거 끊어 바꿔 그대로. 이거예요. 다시 할까? 끊었지? 바꿨지? 그대로 썼지? 자, 그럼 이거 정리해봐. 이건 뭐야? 부정의 부정은 A고,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B. 자, 그러면 이제 끝내자.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지? 분배 법칙.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면은, 아니, 이렇게 해도 되잖아. 다시 이거, 자, 이렇게 쓰면 뭐야, 이거? 이거 무슨 법칙이지? 교환 법칙이지? 아니, 이거 교환 법칙이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A, O와 B 하고요, and B에 B 바르게 돼. 얘는 항상 뭐가 되지? 1이 되지? 그러니까 답은 A, O와 B. 이게 답인 거.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나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복잡하죠? 이게 뭐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바꾸는 걸 이걸 뭐라 그래? 뭐에? 됐어? 이럴 때 무슨 법칙을 써? 기본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간략하는 거야. 그러면은 게이트 수가 몇 개가 됐는지 셔볼래? 이거 무슨 게이트야? 오하 게이트 몇 개? 하나. 이거는 게이트 몇 개인지 셔볼래? 오하 게이트 써야 돼. 엔드 게이트 써야 돼. 나트 게이트 써야 돼. 나트 게이트 써야 돼. 란드 게이트 써야 돼. 이게 정신 없잖아. 근데 이렇게 게이트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지? 이거 한번 그려볼래? 이거 그리면 되게 복잡할걸. 우선 란드부터 한번 그려볼까? 란드인데 요 여기에 자 뭐가 있어 여기에 오화가 이렇게 있겠지? 근데 여기에는 또 란드가 이렇게 여기가 A 바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B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B 바가 이렇게. 요거는 무슨 게이트로 그릴까? 그냥 나트 게이트로 그릴까? 나트 게이트로 그릴까? 자, 그리고 요것도 나트 게이트로 그릴까?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 이 애로하고 이 애로가 같은 애로야, 다른 애로야? 같은 애로지? 자, 이 애로를 꾸며보면은 이렇게 꾸밀 수 있어. 이거가 이렇게 간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게이트 수가 굉장히 줄었어?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지지. 그래서 간략화하는 목적은 뭐야? 고속화시키고 또 하나는 경제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거. 자, 이거 되겠어? 자, 여러분들 문제는 쉽다 그랬어요. 자, 또 나온 거 한번 볼까? 여러분들 문제. 자, 보기에 논리연산식을 간략화한 논리회로는, 자, A, OR, B. 자, 이거 간략하래요. 그지? 자, 우선, 요거 해볼까? A, B, 바. 그 다음에 요거, A, B, 요거, B, 바. 맞아요? 요거. 자, 그러면 요거는 A죠? 요거는 A, B, 바. 요거는 A, B. 요거는 뭐죠? 0이죠? 응? 0이니까 안 써도 되지. 안 써도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A로 끄집어내. 1, B, 바, B.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거 항상 뭐야? 1이지? 그러면 이거는 A에 A, 바, B. 이거는 A, A, 바. 어? A, B. 이거는 항상 0. 요것만 남지? A, B. 그래서 A하고 B가 독이 되는 거다.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한 문제 나올 것 같죠? 기본 법칙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그래서 하나 나올 것 같아. 자. 문제를 보면요. 문제를 보고 그 중에서 어떤 법칙을 써야 되는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해줄 거야. 어떤 법칙을 쓸 거냐 하는 거는 이렇게 수학처럼 푸는 것만 쭉 풀어가면은 네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것만 알아보면 되는 거야. 하나는 분배. 수학에서 성립이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부울대수는 이게 성립이 된다. 수학은 이거 성립 안 되지. 수학은 안 돼. 근데 부울대수는 성립이 돼. 그래서 이거 하나 시험에 잘 내고 또 하나는 도모로 강의야. 자, 끊고 바꿔라. 이것밖에 없어. 끊어. 바꿔. 끊어. 바꿔. 요것만 알으면 돼. 나머지는 그냥 산수처럼 풀으면 돼. 쫙 풀으면은 요거가 성립이 안 되거든, 난 수학적으로는. 요거 하나. 수학적으로 성립 안 되는 거 이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수학적으로 성립 안 되는 거 있어? 볼래? 이거 수학적으로 뭐야? 이거 수학적으로 뭐야? 이거 수학적으로 뭐야? 뭐야 이거? 1이지? 자, 이거는 오아 게이트는 병렬이라 그랬으니까.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면은 되고 요거다 이런 얘기. 요거만 이게 핵심이야. 핵심. 자, 그러면 이제 예상 문제로 나올 만한 게 카로노 맵이야. 맵을 이용해서 간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로노 맵은 2변수가 있고 2변수는 변수가 두 개라는 거야. A, B. 그래서 변수를 A, B 여기 0, 1, 0, 1 그게 2변수 카로노 맵이다. 그 다음에 3변수 카로노 맵은 변수가 3개야. A, B, C, 0, 1, 0, 0, 0, 1, 1, 1, 1, 0. 자,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여기를 A, B로 잡고 여기를 C로 잡으면 똑같아. 자, 이제 4변수는 이게 4변수야, 4변수.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레이 코드야, 그레이 코드 여기가 다. 인접된 비트가 하나만 바뀐다는 거야. 인접된 비트가 하나만 바뀌고 있어. 그레이 코드가 돼야 된다는. 특히 여기를 조심해. 그레이 코드야. 인접된 비트가 하나만 바뀌는 거야. 인접된 비트 하나.
여기하고 여기도 인접돼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한 비트만 바뀌었잖아. 한 비트만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도 인접돼 있어. 인접돼 있어. 이렇게 인접돼 있는 거야. 요거 요거는 인접돼 있는 거야. 인접돼 있다. 인접돼 있다. 인접돼 있다. 이게 이렇게 서로 인접돼 있어. 하나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인접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 별표 친 거 있지? 인접돼 있다 하는 거를 꼭 기억하고 이 카르노가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외우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첫 번째 자, 크게 이게 N 여기서 뭐 크게 묶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뭐야? 두 개, 네 개, 여덟 개, 열여섯 개 이렇게 묶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중복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가 됐죠. 세 번째는 뭐예요? 민텀의 합의 형태.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다, 그렇지? 민텀의 이걸로 이걸로 이제 SOP 여기 이제 합 인텀에 여기 합 형태로 표현하는 거야. 자, 일단 요 세 가지만 먼저 알아줘.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요 연습을 좀 여러분들이 해볼 거야. 자, 한번 해보자. 1, 1, 1, 1, 1, 1, 1, 1, 1. 자, 자, 요거를 이제 묶어볼까요? 그러면은 첫 번째 크게 묶으라 그랬으니까 인접돼 있는 것만 묶을 수 있어. 요거 서로 인접돼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몇 개짜리야? 네 개짜리고. 요거 인접돼 있지?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요거는. 그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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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인접돼 있어? 인접돼 있지. 그러면은 중복으로 허용한다 그랬는데 중복된 건 없네. 민텀의 합의 형식으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잘 봐. 응? 여기에서 자, 이거를 딱 묶었을 때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 요 그룹에서 변치 않는 변수가 일일이 안 변했지. 그러면 여기다 b를 쓰는 거야, b. 그리고 요 그룹에서 안 변한 거 뭐야? 0에서 1 바뀌었지? 1에서 1 안 바뀌었지? d 쓰는 거야, d. 요 묶어준 거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요것도 한번 해볼까? 자, 요거 묶여져 있어. 요거 이 네 개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묶여져 있는 거야. 실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펼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묶여져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안 바뀌는 거 빨리 얘기해 봐. 안 바뀌는 거는 0, 1 바뀌었어? 0, 0 안 바뀌었어? 0은 뭐로 한다? B바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이 그룹에서 안 바뀌는 건 뭐야? 0, 1 바뀌었지? 0, 0 안 바뀌었지? 자, 민텀이라 그랬잖아, 민텀. 아까 민텀은 뭐예요? 0일 때는 뭐 A의 바, 뭐 1일 때는 A 이렇게 쓴다 그랬어? 그래서 요거를 무슨 형태? 합의 형태. 이게 간략화 시킨 거야. 이게 간략화 시킨 거야. 그러면 간략화 하기 전에는 이거 한번 해봐. 간략화 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 몇 개를 써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써야 돼. 간략하기 전에 쓰는 거 한번 해볼게. 요거는
이거니까 A, B, C, D 요거지, 그렇지? 요거는 뭐야? 요거는 요거지? 그러니까 A, B 요거고 C에 이거, D에 이거, 그렇지? 요거는 요거 뭐야? 요거 쓰면 돼.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 되게 많아. 요거는 A, 요거, B, 그리고 C, D, 그지? 됐어요. 그 다음 요거 해볼까? 요거는 A, 요거, B, 요거, 그 다음에 C, D.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 요거 해볼까? 요거는 자 A B C 바 D 이렇게 쓰는 거지? 요거는 A B C D 이거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뭐야? A B, 바, 뭐지? C, 바, D, 바. 맞아요? 요거. A, B, 바, C, D, 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간략하기 전에는, 간략하기 전에는 이거지. 간략하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했던 게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는 거야. 이게 간략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로도 이렇게 쓴다. 이따가 어려운 시험 문제는 숫자로도 써. 요게 뭐죠? 0, 0, 0, 0이니까 이거 0이지. 이거는 0, 0, 1, 0이니까 이건 2지. 이거는 0, 1, 0, 1이니까 1, 2, 4니까 이건 5지. 이거는 뭐야? 0, 1, 1, 1, 1, 2, 4니까 이거는 7이지. 이거는 뭐야? 1, 1, 0, 1이니까 이거는 1, 2, 4, 8이니까 1, 2, 4, 8이야. 얼마야? 10. 3이지. 이거는 1, 1, 1, 1. 얼마야? 15. 이거는 1, 0, 0, 0, 8. 그지? 이거는 1, 0, 1, 0이니까 1, 2, 4, 8이니까 10이지? 10이지. 그래서 여기 봐봐. 0, 1, 3, 2, 4. 여기서 잘 봐야 돼. 자, 5. 여기가 7, 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쓰는 게 좋아. 여기가 8, 8, 9, 11, 10. 여기는 12, 13, 응? 이게 뭐야? 15, 1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있는 거 봐봐. 0, 0, 그지? 2, 2. 맞아요? 5, 5, 7, 7, 13, 13, 15, 15, 8, 8, 10, 10.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복잡하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표시한다. 0. 15만 해놓고 0, 2, 5, 7, 13, 0, 2, 5, 7, 8, 10, 13, 15 이렇게도 표시해. 이렇게도. 이렇게 표시하는 거나 이렇게 표시하는 거나 이렇게 표시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것도 한번 표시해볼까?
이거 표시. 이거는 표시 할 수가 없어. 왜? 이거는 이제 민텀이라는 게 뭐지? 모든 변수가 있어야 되잖아. 이건 모든 변수가 있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표시.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sum of product으로 그지? 이게 뭐지? 곱의합이지? 곱! 합! 곱의합.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쉽게 하자. 이렇게 하자. 곱의합 형식으로 표현한다. 이게 곱의합 형식으로 표현한다. 곱의합 형식으로 표현한다. 자, 이렇게 복잡해졌던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주는 거야. 이게 카르노 맵이야. 자, 카르노 맵에서 중요한 거는 가생이 있는 것들이 인접돼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해보자. 이거 해봐. 간략화 해봐, 한번. 자, 그러면은 뭐 간략화 해볼까? 자, 이거 해보자. 자, 먼저 두 개, 네 개, 여덟 개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안 변하는 변수 여기는 다 변했어. 요거 하나 안 변했으니까 A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그룹에서 안 변하는 변수를 써봐. 안 변하는 변수.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0, 1. 바뀌었지? B. 자, 0, 0. 안 바뀌었어? 이걸 어떻게? 곱에? 이게 답이야. 이게 간략한 거야. 됐어? 자, 이렇게 묶었지? 아, 여기? 그지, 시다, 시. 그지? 여기 안 바뀌었으니까. 그지? 시.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간략화 해봐. 자, 간략화 해볼까? 001, 1, 100, 얼마야? 4, 101, 5, 110, 6, 111, 7. 이거지? 그러면은 14567.
1, 4, 5, 6, 7. 이거지? 어떻게 묶어? 여덟 개 없어. 네 개 있어. 중복 허용? 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안 바뀌는 거는 A. 여기서 안 바뀌는 거. 뭐지? 이거 안 바뀌지? 뭐야? 이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되는 거. 뭘 이용했어? 카르노맵이라는 거를 이용했다. 그래서 다음에 문제는 이런 게 나올 확률이 있어. 그럼 얼른 어떻게 바꾼다? 숫자로 바꿔. 숫자로 바꿔서 여기다가 빨리 집어넣어. 그리고 간략화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다음에는 요 문제가 나올 거로 예상이 돼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거 간략화해 볼래? 자, 이거 빨리 간략화해 봐. 몇 변수야, 지금? 2변수지? 2변수야? 2변수야? 맞아요. 0, 2, 3. 2, 3. 묶어. 여기서 안 변하는 변수는? 여기서 안 변하는 변수는? 이거지? 맞아요. 그럼 이걸 한번, 법칙으로 풀어볼래? 법칙으로 풀어볼까? 법칙으로 풀어볼까? A, 바, B. A에다가 B, 바, B. 요거는 항상 1이니까 A, 바, B, 바에 A. 자,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배웠어? 분배 법칙. 그래서 A하고 A,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안 해도 그냥 이거 이렇게 되면 1 되고 요거 되니까 그냥 A, 요거에 이거 이렇게 그냥 한번 써봐. A에 A. A. 미안해, 미안해. B, 바, 예. A 이렇게 되겠다. 아닌가? 응? 아니요, 기어. 해줘. 이거 해봐. 요거하고 요거 하면은 1 되지? 1. 그리고 요거 하면은 요거잖아. 응?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무슨 법칙이라 그랬어? 아까 분배 법칙. 분배 법칙.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응?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요거 응? 같은 거. 응? 뭐라 그랬어 아까? 보수라고 얘기 안 했어? 응? 이거 보수가 이거잖아, 그지? 했잖아. 보수. 했어요. 보수. 좀 내가 빨리 하는 거, 너 여러분들이 너무 조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 자, 여러분들이 이게 빨라요? 아니면 이게 빨라요? 이게 빠르지? 자, 여기서 중요한 시험 문제가 나왔다. 앞으로 간략화 하는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카론으로 간다. 카론으로 간다. 간략화 하는 문제 나오면은 카론으로 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AB 바 요거를 간략화 하는 거 한번 해 볼까? 얼마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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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이야? 1, 2, 3? 자, A, B, 그치? 자, A, B, 바. 0, 1. 그러면은 여기는 1, 그치? 2, 3. 여기는 0.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변하는 변수 뭐야? 안 변하는 변수 뭐야? 이거 간략화는 이거지?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4번에 이걸 A라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거야. 됐어요? 됐어요? 앞으로 이제 간략화는 전부 다 뭐로 간다? 카론으로 간다. 카론으로 간다. 그것만 명심해. 그리고 카론으로는 꼭 여기가 0, 1 다음에 1, 1이 나와야 돼. 그리고 또 여기하고 여기는 인접돼 있어 안 돼 있어? 항상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응? 그것만 명심하면은 틀릴 일이 없다. 아, 그래도 여러분들 안심이 안 돼. 한 문제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자. 예상 문제라 그랬으니까. 자, 이거 간략화해봐. 여기까지 하고 쉬자. 간략화해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이거 간략하면은 안 변하는 변수는 일일이니까 써주고 여기서 안 변하는 거는 일일이니까 써주고 됐어? 여기서 안 변하는 건 뭐야? 요거하고 요거 안 변하지? C, D, 바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변하는 거 이거 안 변하지? A바, B바 그지? 그리고 안 변하는 거 또 하나 있다 0, 0 그러니까 D바 이게 간략한 거야 자 이거는 묶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규칙성을 보는 거야 언제 1이 나오나 보니까 1의 개수가 홀수일 때만 나오는 거 EX와 게이트 맞아? 그래서 EX와 게이트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알겠지? 이 정도 하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 문제는 나올 거 없어. 응? 자, 그럼 한 문제 얘기했어. 뭐 나온다? 카르노맵으로 간략하는 문제 나온다. 한 문제 맞춘 거야, 이제. 이거 반드시 나올 것 같아. 여태까지는 쉽게 나왔는데, 다음에는 4변수나 3변수 정도 될 것 같아. 자, 2변수도 어떻게 푼다? 2변수도 법칙으로 풀어? 카르노로 풀어? 카르노로 풀어. 왜? 그게 빨라. 응? 빨리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법칙을 배웠지만, 아,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으면 되고, 다 카르노로 가는 거야. 응? 그래서 법칙은 뭐만 기억하라고? 두 개 얘기했어. 뭐하고 뭐야? 뭐? 분배하고 또 하나? 드모르강. 드모르강이 뭐라 그랬어? 끊어. 끊어. 바꿔. 끊고, 바꿔. 됐어? 드모르강. 자, 이거 드모르강 하면 어떻게 돼? 끊어? 바꿔. 됐어? 이거 드모르강 어떻게 하라고? 끊어? 바꿔. 됐어요?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분배 법칙. 꼭 기억해. 자, 아주 뭐 내가 뭐 한 시간 내내 얘기한 건 이것밖에 없다. 카르노 하자. 끝. 한 문제 맞췄어, 이제. 네, 고생했어. 좀 쉬었다 하자. 응?